정치인의 패션은 때론 말보다 더 큰 의미를 전달하죠. 특히 의상 색깔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해리스가 황갈색 정장을 입고 트럼프가 빨간 넥타이를 고수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최희지 기자입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첫날 해리스 부통령이 입은 황갈색 정장은 파격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황갈색은 정치인들이 기피하는 색상으로 오바마 전 대통령이 10년 전 같은 색 정장을 입었다가 파티에 가냐는 호된 비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For my last press conference, but Michelle, whose fashion sense is a little better than mine, tells me that's not appropriate in January. 해리스가 부담을 안고도 황갈색을 선택한 것은 오바마 지지층을 흡수하기 위한 전략이라는 해석이 나왔고 오바마도 이에 화답하듯 10년 전 자신과 해리스 사진을 공유했습니다. 해리스는 또 여성의 참정권을 상징하는 흰색 옷을 거의 입지 않습니다. 힐러리와 달리 해리스는 전당대회 내내 흰색 옷을 입지 않으면서 여성 정치인이 아닌 검증된 정치인의 면모를 강조하려 했습니다. So women in more recent years have chosen in politics to wear white to sort of call back to the suffrage movement and to pay homage to these forebears who paved the way for their political achievements. 경쟁자인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정치 입문 전부터 지금까지 빨간색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붉은색은 과거 군에서 권력과 공격성을 과시하는 색으로 다소 긴 빨간 넥타이를 통해 자신감과 권위라는 이미지를 굳혀왔습니다. Donald Trump's a style icon. He changed American fashion.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뜻의 마가 모자는 트럼프의 대표 굿즈가 되면서 대중과의 거리를 좁히고 연대감을 쌓는 역할을 합니다. This is the best goddamn country on earth, and these hats represent that. 후보자들이 택한 패션 하나하나가 스타일을 넘어 대중과 소통하는 수단으로 활용되며 여론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최희지입니다.